fun day. It's a fun day. Yeah. Oh my god. Annyeong. Hi. Annyeonghaseyo. Hello. 무야 무야호 무야호. 네, 그게 Hi. 오늘 눈썹 엄청 귀여워. 안녕.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 오늘 뭐 했냐고요? 뭐 했어요?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왔다고. 나도 해야 되는데 운동. 집에만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잘했네요. 학원 다녀왔어요. 학원. 학원. 저는 오늘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레슨 받고 그러다가 집 와서 밥 먹고 지금 라이브를 켰어요. 제가 오늘 고민을 했거든요. 화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뭔가 오랜만에 키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키는 거니까 뭔가 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좀 했죠. 아, 원래 제가 어제 하려 했거든요. 제가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미아 언니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난 내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켰어요. 원래 제가 월요일 날 켜려고 했거든요. 동열도 월요일 날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됐네. 손톱 깨끗하다고? 아니야. 맞아요.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날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연습실 갔다가 레슨하고 연습하고 집 와서 밥 먹고
라이브 켰어요. 민지 방이냐고요? 아니요, 거실인데요. 방에서 하려 그랬는데 방에서는 안 했어요. 민주 자야 뭐 먹었냐고요? 저요? 건강한 밥 먹었어요. 호피모니오 시강이라고. 저거? 저거 제거 아니에요. 은근 시강이죠, 그쵸?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까요? 오늘 안 끊기죠? 다행이다. 아니, 항상 거실에서만 하면 엄청 끊기길래 내가 얼마나 속상인 줄 알아요? 레나 거냐고요? 누구 걸까? 모르겠네. 안 알려줄 건데. 아, 다행이다. 오늘 화장한 보람이 있었네. 그루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 나 이거 조금만 밀 건데 안 넘어지겠지? 기다려봐요. 되었다. 왜냐면 너무 가까워서. 메롱메롱. 나 음료수 마실 거야. 뭐 마시냐면 안 말해줄 거야. 어김없이 나타난 댓글이 있네요. 민주 뒤에 누구야? 뒤에는 호피무늬 패딩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 호피무늬 패딩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봐야 저 목베개들. 오른손. 패딩 입어달라고요? 안 돼요. 제게 아니어서. 제게 아니어서 아니대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후하하. 맞아. 민주한테는 안 통한다. 맛있네. 아니, 오늘도 뭔가 TMI를 물어볼 것 같아서 TMI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TMI는 지금 위에는 이 옷이지만 제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위아래가 다르다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킷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저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난 귀신 보는 게 좋거든? 누구 있어요? 있으시면 말좀 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워킹 해달라고? 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돼요. 맞아요. TMI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죠.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궁금해하는 건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맞아요. 재택 복장. 재택근무.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택근무를 해보십사 한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바지가 너무 큐티 깜찍이라서 안 돼요. 무슨 음료수 마시고 있냐고요? 저요?
이것도 건강한 음료수인데 과일이랑 야채랑 같이 넣어놓은 음료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이런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일하는 다른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이걸 추천해 주셔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샀어요. 맛있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런 음료수 많지 않아요? 과일이랑 야채랑 같이 해놓은 거? 근데 그런 것 중에 맛있는 거꽤 많던데.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제 앞머리였어요. 많이 길렀죠? 얘가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앞머리들입니다. 엄청 많이 길렀죠? 진짜 많이 길었어. 진짜 많이 길었어. 윙 소리가 들린다고? 뭐지? 윙거리는 소리가 뭐야? 팁인가? 얘저 젤을 한번 꺼볼까? 모르겠어. 뭐야? 분위기 갑자기 공포래. 아니야,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 무서워도 돼요. 왜냐면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별로 안 켜요? 안 커요? 여러분 안 거슬려요? 괜찮아요? 거슬리면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저 괜찮아요? 소리 이상한 뭐야? 좀 신경 쓰이면 저거 그냥 롤러코스터.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한다 라이브. 내가 언제 마지막에 했죠? 그때 아마 제 방에서 했던 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가 그쵸? 요새는 단체로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얘가 너무 거슬리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봐. 단발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단발? 나도 단발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 단발은? 기다려봐, 내가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어때요? 제 단발이에요. 이상한데? 아니야, 단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웃겨요, 여러분. 저 너무. 방금 내 얼굴 깜짝 놀랬어. 아직은 저도 긴 머리를 좀 선호합니다. 왜냐면 단발은 자르면 이게 다시 돌아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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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넌내 마음을 훔쳐 체포된다.
오케이. 잠깐. 빨대랑 머리띠랑 깔맞춤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시지만 색깔이 똑같네요. 일본어? 나 일본어 요즘 진짜 안 배웠는데. 그래, 나 저번에 브이앱에서 생각난 게 있었어. 이거. 요시 요시네. 요시 요시네. 이거 배웠었잖아요. 요시 요시네. 이거랑 또뭐 있었지? 또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요시 요시네밖에 기억이 안 나. 또뭐 있었어요? 요시 요시. 베이글빵 먹어봤냐고요? 네. 베이글 킹데스 맞아. 킹데스. 킹데스가 뭐였지? 요시요시네가 뭐였어요? 요시요시네요가 그거였는데 맞아 맞아 아닌가? 그렇구나 이거였나? 뭐였지? 요시요시네가 뭐였어요, 여러분? 까먹었어요. 퀸데스 퀸데스. 아 옳지 옳지 맞아. 옳지 옳지. 요시요시네 이래야지. 요시요시네 이렇게 해야 돼. 퀸데스가 심쿵.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에차 퀸데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실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방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분위기나 그런 것들? 거실에서 하면 이렇게 엄청 밝고요. 방에서 하면 좀 어두워요.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방만의 그 분위기. 그게 있죠. 너왜 귀여워? 그니까. 모르겠는데? 맞아. 방 안은 포근한 느낌이 드네. 맞아. 디즈니 공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선택해 주세요. 디즈니? 저는. 두명 있어요. 한 명은 라푼젤. 이랑 한 명은 안나 좋아해요. 그 엘사 동생 안나. 안나와 라푼젤. 라푼젤. 왜냐면 라푼젤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한 명만 골라야 된다고요? 한 명만 골라야 되면 한 명만 골라야 된다고? 나못 고르겠어요. 안 고를래요. 안 고를래요. 나 걔도 좋아해. 그 겨울왕국에 눈혈 타먹는 동화배 있잖아요. 걔 이름 뭐죠?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이름 뭐지? 그 파랑 색깔 동화뱀인데. 나 손이 너무 작.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걸. 브루니 맞아. 아 브루니 너무 좋아. 그루를 서령이는 루루, 서경이는 초록이라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애칭 만들어줬는데 민주도 정해져. 오, 애칭을 만들어줬어요? 몰랐네. 애칭을 만들어줬구나. 근데 나는 그루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애칭으로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난 그루라 부를래. 우리 그루. 그루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루가 좋아. 언니 얼굴에 손 대주세요. 손. 너는 얼어붙은 안나처럼 보인다. 저 얼어붙었나요? 얼어붙었어요? 다이어트 식빵 추천해줘. 다이어트 식빵? 호밀빵? 이런 거? 호밀빵? 아마 그 오곡빵. 오곡빵이 있나? 그 건강한 애들 붙어있는 그런 식빵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얼굴 가릴 수 있어요? 얼굴 가릴 수 있어요, 손으로. 됐죠. 아, 얘가 계속 내려와. 너왜 그래? 혼나고 싶어? 너왜 계속 내려와? 나, 하는데 왜 계속 얼굴 가려? 어? 혼나, 아주. 민주 언니도 곤약 쫀디기 좋아하나요? 아, 곤약 쫀디기요. 아, 곤약 쫀디기? 그 서령 언니가 맨날 아침에 구워 먹는 거예요? 서령 언니가 맨날 먹더라고요. 저 근데 그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차라리. 그냥 쫀디기 먹을래요. 민주 똥머리 하나를 못 먹는다면서? 누가 말해줬어요? 석영 언니가 말해줬죠. 그거 내가 보기엔 석영 언니인데. 석영 언니가 말했을 것 같은데. 서경 언니한테 제가 말했는데. 김서경 언니. 김서경 언니의 비밀을 내가 한개 파헤쳐 주지. 김서경 언니는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모르겠어요. 울산 출신 23살이라고 말 못해. 오케이. 누군지 알겠네. 울산 출신은 23살. 오케이. 강래나죠. 강래나죠. 라면 2개 못 먹는다? 그것도 석유 언니가 얘기했어요? 석연 언니가 그것도 얘기해. 응? 아니야, 하루카인데? 레나 아니라고요? 아, 하루카 씨예요? 어제 라이브 하신? 오케이, 하루카 씨 비밀 내가 하나 말해주지. 하루카 씨 비밀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아, 요즘에 미안이랑 많이 안 붙어 있어서 푹. 하루카씨? 하루카씨? 미아 언니 선글라스 보고 이상하다고 했다면서요? 언제 얘기했어요? 어제? 어제 얘기했어요? 맞아요. 제가 미아 언니 선글라스 보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미아 언니가
선글라스 이상한 거 끼고 온 거예요. 있나? 미연이 선글라스? 갔다 오고 싶은데. 갔다 올까? 갔다 오면 여러분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미연이한테 허락 맡아야 되거든. 헤헷. 아, 민주야. 좀 뭐라고 해야 돼? 건강하게 웃지 마봐. 오케이. 제가 계속 헤헤 이렇게 웃어가지고 좀 고쳐야겠어요. 하루카 선글라스 쓰고 호피 옷 입으면 와, 뭐라고요? 대박. 다음에 하루카 언니 그렇게 입혀줄게요. 아, 하루카 언니라고 하니까 이상해. 왜냐면 연습생 때도 저는 미연이라 불렀어요. 왜냐면 하루카 언니라고 부르는 게좀 어색해서 그냥 미연이라 불렀는데 그게 예명이 돼버렸지 뭐예요. 언니 아메리카노 좋아하니? 아메리카노 안 좋아해요. 아직 그 어른 맛에 입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맛없어요. 운동할 땐 먹어요. 그것도 그냥 원샷, 원샷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음미하면서는 절대 못 먹겠어요. 그래서 바로 원샷 이렇게 맞아요. 팬들이 민주를 부를 때 강민주 vs 민주. 당연히 민주 아니에요? 당연히 민주지. 강민주라고 하면 조금 정이 없잖아. 강민주라고 하면 정이 없잖아.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아니, 여러분. 주말이었나? 주말에 석영 언니가 닭발을 시켜 먹었어요. 한개 뺏어 먹었어요. 매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매웠어요. 언니는 닭발을 먹더라고요. 베로베로베로루루루. 화보 찍을 때?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냐고요? 좀 성숙하게. 약간 귀엽고 활발한 이미지는 많이 보여드렸다면,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만약에 화보를 찍는다면, 그렇게 찍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만화 영화. 어, 저 제일 최근에 본 거는 그거예요. 마루 밑 아리에티. 재밌더라고요. 아리에티 쇼. 한복 다시 한번 더. 한복? 나도 한복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민주야, 친언니를 어떻게 하면 잘약 올릴 수 있을까? 민주는 어떻게 해? 저요? 저는 솔직히 언니를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언니가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봐도 착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제도 전화했는데 저희끼리 뭐 하면서 놓냐면 그냥 어, 그래. 그냥 약간 그냥 정말 평범하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언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부대상으로 한복? 다들 한복 얘기가 되게 많네. 한복 얘기가 되게 많네. 한복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다행이네. 저는 근데 저희 친언니랑 옷 스타일이 정말 안 맞아요. 액세서리도 그렇고. 어제도 언니랑 전화하면서 저희가 우정 반지 같은 걸 맞추고 싶어가지고 언니랑 저랑 이제 계속 이렇게 사진 주고 받았어요. 근데 웬열 하나도 안 맞아. 스타일이 하나도 안 맞아. 저는 심플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 반지도 얇은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두껍게 심플하고 좀 특이한 디자인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 언니는 되게 공주님, 약간 왕관, 꽃, 뭐 반짝반짝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랑 어제 맞추는데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맞추지 말까? 이러고 일단 끊었습니다. 나중에 수제반지 공방 가셔서 만들어 보세요. 안 그래도 어제도 이니셜 새기는 그런 거 할까 하다가 지금 방금 위에 뭐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모르겠어. 버킷리스트 있어요? 저요? 저는 요즘에 빠진 게 있어요. 숲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조용한 데서.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데서 집 짓고 저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저 혼자만 살수 있는 그런 집. 한적한 시골도 아니고 그냥 정말 숲. 정말 숲. 근데 약간 숲. 숲이 무슨 숲이냐면 한국 산이 아니라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노르웨이, 뭐 스위스 아니면 뭐 그런 외국? 제가 딱 좋아하는 집이 그거예요.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에드워드네 집. 그런 정말 산에 조용한 산에 집 하나 딱 하고 저 혼자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그래야 돼요. 맞아요. 수박게임이 뭐예요? 수박게임이 뭐야? 수박게임 뭔데? 민주야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 싶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카락이 요즘에 숱이 없어져가지고 나눠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가 진짜 많이 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난 염색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상하지? 그라데이션 머리색. 맞아요. 제가 뿌염을 해야 되는데 뿌염을 못하고 있어요. 민준이 디스커버리 채널 보시나요? 디스커버리요? 아니요. 일본 드라마 안 봐요. 일본 드라마 안 봐요.
머리 전체 묶고 500원 크게 되냐고요? 저 머리숱 진짜 없어요. 멤버들도 놀랬어. 머리숱 왜 이렇게 없냐고. 이게 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끔 봐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저 머리숱 이 정도. 체감이 가시나요? 예상이 가세요? 이 정도 빼면 한이 정도. 아 심각하잖아. 심각하네.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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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내가 힘을 줘서 그래요. 힘을 빼면 이 정도. 와 이것도 심각하잖아. 심각하네. 안 되겠네. 나 진짜 무슨 일이야? 자, 이 정도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어졌지? 머리카락 보호하기 위해서 염색을 쉬어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죄송한데 저 염색을 잘안 해요.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껏 이 머리인데 머리가 상해요, 계속. 전 탈색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놀랍죠? 근데 머리가 계속 빠지예요. 왜지? 아, 근데 제가 머리가 얇아서 좀잘 빠지나? 모르겠다. 머리가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뭐 솔직히 아마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갔지. 너무 진지했지. 안 되겠다. 진지하게 가면 안 되겠어. 강민주 정신 차려. 진지하게 가면 안 돼. 맞아, 나 머리 염색 많이 안 했는데. 잘 챙겨 먹냐고요? 진지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진지할 때가 좀 생기더라고요. 앞머리 계속 유지할 거냐고요? 아니요, 저 기르고 있어요. 앞머리 기르는 중이에요. 해보고 싶은 머리 같은 거 있어? 전다 하고 싶어요. 어울리는 게 있다면 다 하고 싶어요. 민주 공기놀이 원래 잘했나요? 아니요. 아, 초등학생 때, 저 초딩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못 하다가 아마 초딩 고학년 때쯤 잘했던 것 같은데.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불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걸 해줘 봐라. 해줘 봐라, 내가. 해줘 봐라. 왼쪽 눈 감고? 근데 제가 진짜 왼쪽 눈을 못 감아요. 이거 진지하다. 잠시만 기다려. 이건 된다. 왼쪽 눈 찌르고 볼까? 왼쪽 눈 찌르고
불감기. 그쵸? 안 돼요, 둘 다. 이게 윙크한 거야. 민준아, 알러지 같은 거 있어요? 네. 저 알러지 많아요. 먼지 알레르기도 있고, 털 알레르기도 있고, 제가 알러지가 너무 잘 올라오니까, 이게 왠가 해서 이제 병원에다가 그걸 맡겼거든요. 검사를 했어요. 제가 일반인 사람들의 4배래요. 그래서 알러지가 엄청 잘 올라온대요. 제가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이건 이제 와서 할수 있는 얘기다. 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는 그때였어요. 핑키스타 때 저희가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부츠였잖아요. 긴 부츠. 그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긴 거. 근데 제가 그 가죽에도 살이 닿으면 알러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뮤비 때 그거를 신고 춤을 추는데 다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러고 이제 그 신발을 벗어보니까 이미 알러지가 올라온 상태였어요. 빨갛게. 근데 아직 뮤비 촬영은 남았고 앞으로 활동할 때도 이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저는 항상 밑에까지 그긴 양말 뭐라 그러냐? 뒷삭스인가? 그거를 신고 그 위에다가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웠어요. 땀이 찼거든요. 땀이 차서 정말 덥다 이 생각을 했죠. 제가 알러지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활동할 때 활동 즐거웠는데 그 알러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간지러운데 이거 긁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잠잘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엄청 이렇게 만진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피나 있고 그랬어요. 맞아. 긴 양말 진짜 힘들었어. 고양이, 네, 절대 못 키워요. 저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짜 심해서, 강아지도 있긴 한데, 고양이가 더 심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아기 때 저는 몰랐어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계속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 안볼 때, 강아지랑 뽀뽀했어요. 강아지가 여기 핥았거든요? 집에 왔는데, 여기가 빨갛게 부어오른 거예요. 강아지가 딱 뽀뽀한 그 자리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알레르기가 심하구나. 진짜 심했어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딱히 알러지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먹는 거보단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알러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러지보다는 못 먹는 건 있죠. 날 것, 생 것들, 회. 그래서 저는 부러워요. 그 회에 대한 참맛을 아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솔직히 저도 알러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먹으라면 먹을 수 있긴 한데 그 식감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오액 해요. 못 먹겠다. 그래서 괜히 옆에서 그거 먹어봐. 그거는 그거 먹어봐. 이래요.
가지랑 회는 식감이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가지는 식감도 있고 맛도 있는데 회는 식감. 아 근데 회도 솔직히 저는 약간 그 맛을 모르겠어서 못 먹겠어요. 회는 초장 맛? 맞아요.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초밥은 유부 초밥, 장어 초밥, 계란 초밥. 그런 애들. 민주 오이는 잘 먹나요? 오이는 잘 먹어요. 제가 피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피클, 치킨무, 단무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계란초밥 맛있지 않아요? 저희 언니도 계란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멤버 중에 커피 못 먹는 멤버는? 저랑 석영 언니? 말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레나도 아마 먹을걸요? 버섯, 생굴, 가지. 아, 맞아. 나도 생굴 못 먹어요. 버섯도 팽이버섯 말고는 잘안 먹어요. 식당 반찬? 괜찮아요. 언니, 제가 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문어 낙지? 석영 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저랑 같이 나갔다가 쭈꾸미 집을 지나갔는데 아 맛있겠다 이러길래 쭈꾸미가 맛있어? 이러니까 언니가 쭈꾸미가 그런 맛이 없어? 이래가지고 나는 안 그렇게 먹진 않아. 아 맞아, 청아 선배님 신곡 나오셨잖아요. 저 티저까지 다 챙겨봤어요. 이번에 좀 대박인 것 같다. 노래 틀어볼까? 왜냐면 저희가 요즘 맨날 들어요. 진짜 여기 제 플레이리스트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노래 틀어볼게요. 빙빙도니 오 마이 갓. 멋있어. 멋있다. 청아 선배님 영어 그다음에 완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소영 언니가 이미 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언니 짱 빠르다. 이거 이러고 있었지요 뭐. 내 방식 그대로 치고 나가. 더러운 시선 신경 쓰지 마. 집이에요. 커버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커버 댄스. 민주 보고 싶어. 나도. 요즘 햇빛 보면서 살고 있죠? 맞아요. 저 맨날 나가요. 저희 맨날 연습실 출근하거든요. 연습실 출근으로 인하여 맨날 햇빛을 보게 되어옵니다. 최대한, 여러분 근데 최대한 밖에 나가야 돼요, 진짜. 햇빛을 봐야 되거든요. 킹덤을 보냐고요? 아니요. 저 킹덤 안 봐요. 킹덤 1화까지 보다가 제가 안 봤어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걷는 거요? 네. 산책. 근데 나는 산책 무조건 밤에 해야 돼요. 그 밤에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산책해야 뭔가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저는 어두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침대가 밝지가 않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어두운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을 잘안 켜고 있어요. 왜 밤에 산책하냐고요? 저는 밤 산책이 좋아요. 마음이 더 편해져서. 맞아요. 딱 감성이 젖는 시간. 제가 그래서 밤에 그 저번에 한번 9시 반인가? 그때 제가 라이브 켰었잖아요. 그때 제가 켰었을 때 생각했어요. 감성이 적구나. 이게 라이브에서 티가 나구나. 맞아. 그 밤만의 감성이 아주 여러분 너무 좋아요. 괜히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새벽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갬성 브이라이브. 그래서 그런 노래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말했지 않아요? 가사 없는 노래 듣는 거 좋아한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런 노래 진짜 많이 해놨거든요. 보자, 보자, 보자. 가사 없는 노래가 뭐냐면, 뭐랬지? 내가 정리해놨는데. 아, 이거 아마 제가 말해줬는데. 이런 노래. 바지 보였다고요? 이거? 봐봐. 이런 노래 좋아해요. 이런 노래 아니면
가사 없는 노래들이 많긴 한데. 이것도 추천받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이거는 뭔가 잠안올때 듣는 노래예요. 이런 노래들. 잔잔한 게 좋잖아요. 맞아요. 저 이런 약간 마음이 편안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무슨 소리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맞아요. 이런 노래들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자네, 클래식도 좋아하는가? 클래식이요? 아직 많이 접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가사를 쓸 때도 있어요? 가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약간 뭐 기분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다가 쓸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가사만 적지 막 노래를 만들고 막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신나는 노래도 하나 알려주시오. 신나는 노래라 함은 기다려 보시게. 신나는 노래? 보자. 신나는 노래가 어디 있나? Love Seeker. 아, 왜냐하면 제가 블랙핑크 선배님 Love Seeker를 왜 좋아하냐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냥 뭔가 가사가 되게 가사가 너무 뭔가 뭉클한다 해야 되나?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가사가 되게 잘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막 좋은 것 같아요. Love Seeker. 너무 좋아. 속은 어르신인가 보네. 그런가 봐요. 플레이 유어 송. 오케이. Wait a minute. 오케이. Wait a minute. 뭐가 있을까? 아, 저 근데 백예린 선배님 노래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알아요? 너무 좋다. Dear My Blue. 방금 노래는 Dear My Blue라는 백예린 선배님의 곡이었습니다. 백예린 선배님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간 비행도 좋은데. 디디디. 야간 비행. 맞아요. 제가 추천한 노래 되게 많이
나오셔요. 백예린 선배님. 백예린 선배님 목소리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춤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We are the love. 오늘 뭔가 약간 노래들 조금만 추천해주고 싶긴 하다. 아, 여기 딱 야간비행 있네. 어! 너무 좋아서 못 듣겠어요. 너무 좋아서 못 듣겠어요. 또링 한 개 했는데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이야? 뽀리링! 뽀리링! 버리는 푸른 빛을 품은 그대를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약간 비행 차가운 바람을 들고 날아가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약간 비행 확실한 게 없어도 날 달려가 오! 근데 진짜 너 좋은 노래 너무 많은 거야. 저가 뭐지? 이 노래 저거거든요? 레옥 선배님 Like a Star 제가 추천해주지 않아요?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는데 찬바람 불어오면 아 근데 나 오늘 약간 감성이 졌나봐. 봐봐 지금 추천하는 노래가 전부 다 그래. 근데 좀 밝은 걸로 바꿔보자 우리 민주야 그치? 보자 제가 여러분 추천한 노래 중에서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사람 제가 부르는 거 말고 지금? 아 불러도 상관없긴 한데 아이 몰라요 제가 이때까지 추천한 노래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듣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예요? 저는 청아 선배님이야.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Saying I Love You, Saying I Love You, Saying, Saying. 어딨지? 기다려봐. 잠시만요. Saying I love you. Hey. Saying I love you. Where? Saying I love. 찾았다. 우와. 발라드구나. 노! No. 나 맞아요. 1번 체크했어요. 되게 발랄. 몰랐어요. 맞아요. 세상에는 노래들이 너무 많고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Best Part. 저그 노래 있어요. 잠시만. 노래를 한두 개만 더 듣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노래만 들으면 안 되니까. 어딨지? 베스트 파트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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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넣어놨는데. 잠디만 잠디만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민주야 눈을 크게 떠봐. 응? 어딨지? 뭐야? 어딨어? 밑에 있나? 베스트 파트. Where? 어디? 어디에 있어? 저 밑에 있나? 아, 찾았다. 이거다. 약간 베일리 선배님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1분이 정말 짧아요. 맞아요. 1분 딱 없앴어요. 세정 선배님의 나의 모든 날? 오케이. 나 있지. 근데 찾아야 다지. 나의 모든 날. 나의 모든 날. 나의 모든 날 없나 봐. 아닌데? 없나 봐. 무슨 일이야? 나의 모든 날이 안 됐다. 없다. 예.
1분 넘으면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저희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응? 세정 선배님 노래 좋은데. 아쉽잖아. 에이요, 아니요, 에이요. I love you means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Hopes for tomorrow. 아 뭐야? Hi Didi. Hi Didi. Didi. 하루 끝에 달이 보이는 거야. 오케이. 나 이제 올라오는 글들, 아니, 노래들 내가 좀 이따 찾아 나 들어볼게요. 오케이. 후후.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한 제가 30분에 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딱지치기 촬영할 때 한복은 본인이 고른 건가요? 아니요. 골라주셨어요. 스타일리스트, 해주신 언니가, 언니? 매니저님이? 골라주셨어요. 내 습관이에요, 이게. 봐봐요. 이렇게 머리카락 계속 돌리는 거. 계속 머리카락을 가만히 못 놔두겠어. 한복 진짜 잘 어울렸다고요? 다행이다. 그때 계속 샵에서도 계속 연구했어요. 오늘은 약간 무슨 컨셉으로 갈까?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이러고 이제 아니 잠시만 나 생각난 게 있어. 그거 알아요? 제가 그거 했잖아요. 그 사극 대사 따라하기를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그거 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그걸 봤거든요. 잊어달라 하였느냐를 그 영어로 영어로 해서 잊어자 조자라 하였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비하인드 미아 언니가 등장 시캉 이거 하고 나서 옆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거 저랑 서경 언니예요. 처음엔 그거 없이 그냥 언니가 스근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니 저희가 죽는 소리를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언니가 티킹 하자마자 저희가 이러니까 팍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있어. 미아 언니 부러한다. 이제 넌 내 사람이다. 이거 할 때 제가 앞에서 천하 이거 제가 해줬어요. 너무 웃기죠? 맞아요. 있어잖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웃겼어. 아 맞아. 아까 그것도 있었네. 그 둘둘이 짝 지은 거 누가 아이디어냐고. 그것도 매니저님께서 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팀을 그렇게 짜서 옷을 그렇게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뭐 미 언니가 저랑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마마님 그래서 나라를 품에 얻으셨습니까? 얻은 것 같구나. 이미 너네가 내 나라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품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라를 품에 얻은 건 맞다고 볼 수 있겠구나? 악역 같다고? 멤버들이 그래요.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약간 좀 이렇게 새침대기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내 방식대로 난세는 난 저 그날 진짜 컨셉에 충실했어요. 약간 그런 후궁 역할이었어가지고 제가 아주 충실하게 했죠. 잘했죠. 오늘 관심사나 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요즘? 모르겠는데? 난 그루들이 내 관심사인데? 난 그루들이 항상 궁금한데? 그루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난? 방송 후에 뭐할 거냐고요? 잘 거예요. 요즘? 그루 제외래. 나는 모르겠어. 내가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지? 하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Minju Gang. My name is Minju Gang. Yeah? 뚜두두. 이남쌤! 예이! 이남쌤! 응? 민주님 혹시 저 싫어하나요? 싫어하냐뇨?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올리는 거 재밌지 않아요? 강민주 이렇게 귀여워도 괜찮은군요? 죄송해요. 제가 귀엽고 싶지 않았는데 귀여워지고 안돼 민주 그만. 이렇게 숨는다. 이렇게 숨을 거다. 동그라미 안에 갇힌 구루들
어때? 동그라미 안에 갇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안에 갇힌 구루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다고. 사라지고 있다고. 사라지고 있어. 뿅. 아, 귀여워. 다들 맞춰주고 있어, 나. 살려주세요. 어둡게 본 민주. 우와,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더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논다 진짜. 강민투한테 잘 노네. 강민주 아주 잘 놀아 혼자. 눈썹이 잘 보이죠? 저 그쵸? 짠. 언니 눈동자 잊으셨어. 아 맞아. 이거는 그냥 느낌인데. 저는 요즘에 와인잔에 모든 걸다 먹거든요. 제가 말했나요? 제가 말했었나? 사실 오늘도 와인잔에 음료수 넣어 먹었어요. 어, 그거 알아요? 유리잔에 같이 민주.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안녕, 나는 민주야. 갇혔어. 어떻게 나왔어요? 전 사실 제 얼굴 못 봤거든요. 누구니? 여러분, 짤 만들지 마세요. 짤 만들면 안 돼요. 왜? 나 몰라. 어떻게 나왔어요?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알죠? 아니 원래는 강레나랑 김석영 언니랑 우당탕주 브이앱 할라 그랬는데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네. 이걸 보고 있다면 언젠간 같이 하고 싶긴 한데 둘이가 요즘 막 강민주 대 크루 날 이길 소냐 딴딴딴 딴딴 와 대박. 나 이거 하니까 생각난 거 있어.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만 가져올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저번에 미아 언니가 퇴근을 했길래 미아 언니를 또 소파에다 눕혀서 제가 복싱을 했어요. 언니랑 복싱을 했는데 제가 곰돌이 인형 위에다가 같이 복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곰돌이가 이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 곰돌이? 이 말랑말랑한 곰돌이? 이건데, 제가 이거랑 이 친구랑 같이 복싱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아니, 이 친구에 갑자기 어느 순간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으로, 어머, 이거 피해! 이렇게 장난쳤는데, 제가 복싱 연습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에 피를 낸 거, 상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났었어요. 저번에, 여기에. 그래서 반창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아 언니가 저보고, 민주 놀아주기 힘들어요. 민주랑 놀면 항상 누가 다쳐요. 이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험하게 안 놀아요, 여러분. 걱정 말아요. 말랑말랑 곰돌이, 말랑곰돌이. 우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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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순덕이. 맞아요. 제가 원래 옛날에 복싱을 배워보고 싶어서 복싱 배울까 했는데 미아 언니가 민주 복싱 배우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오늘 브이앱 썸네일 왜요? 썸네일 또 이상한 건가? 나 불안한데 항상.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30분 되면 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룹들도 쉬러 가고 저도 쉬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여기 제 라이브 시간이 딱 1시간 30분이 될때 끌게요. 아직 여러분 정박보다는 한 1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순덕이 오랜만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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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지 마요. 순덕이도 잠시 올라가 있으세요. 여러분, 전 이제 가봐야 된다고요. 오늘 민주의 브이앱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노래도 추천하고 잘 이야기 많이 하고 논것 같아서 아주 오늘도 알차게 브이앱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새로운 조합으로도 한번 와볼게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이거 스티커 하고 싶은데 또. 오, 된다! 붕어빵.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이제 다음에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룹들 오늘도 푹 쉬고 안녕.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